불교 공유수 힐링 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커피 공작이라고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커피 공작 라운드 카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라운드 커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깊이 또 짧게 엑기스만 이야기할 건데요. 자기 소개가 너무 짧아요. 조금 더 길게. 저는 옥천 교동리에서 커피 공장, 그러니까 원두 로스팅을 하고 있는 라운드 커피 대표를 맡고 있는 정철희라고 합니다. 네. 네. 라운드 커피 공장 카페. 네. 우리 옥천에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 저희 회사는요, 10년이 넘은 회사예요. 그래서 계속 로스팅을 계속 해왔었어요. 해오다가 이제 옥천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상호가 라운드 커피인데, 네.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네. 라운드 하면 둥글둥글 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희는 도소매업을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제조도 하고, 제조업인데, 이제 둥글둥글하게 해서 소비자나 어떤 저희 납품하는 곳에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저희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려고 해서 이제 이름을 라운드로 하면 어쩔까 싶어서 처음에 정했었는데, 이게 라운드 괜찮네. 소비자님께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니들 모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름을 정하게 됐습니다. 옥천의 아주 최고 명소, 옥천 교동 저수지가 있는 이곳에, 네. 자리를 잡게 된 또 어떤, 네. 이유도 있었을, 네. 것 같아요. 이유도 있고 계기가 있던 게 재미난 좀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3년 동안 계속 커피 공장을 이제 임대로 있었어요. 계속 몇 년 동안 있었다가, 아, 이제 저희도 우리 공장 하나 져서 로스팅 시설을 좀 우리에 맞게끔 해서 가서 로스팅 하자라고 해서 2-3년 동안 계속 자리를 찾았는데, 어느 날 이제 여기 옥천에 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 식당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여기 주변에 좋은 땅 좀 없냐고. 아. 네. 너스레를 떨었는데, 예. 할머니께서, 예. 갑자기 전화번호 놓고 하시자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있다 전화가 오신 거예요.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자, 커피 공장을 겸한 카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궁금해요. 커피 공장 카페. 네. 네. 뭐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아, 저희는 1층에는 로스팅 하는 공장이 있고요. 네. 2층에는 카페가 있고요. 3층에는 야외 테라스와 이렇게 실내 공간이 커피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 복합 공간이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여기서 커피 문화도 좀 즐기시고 어떤 다른 문화도 좀 즐기시고 1층에서 커피 공장에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2층에서 즐겁게 커피 드실 수 있고 이런 종합복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네. 아침에 운동할 때 이렇게 교동저수지를 걷다 보면, 네. 구수한 냄새가, 네, 맞습니다. 나서 이상하다 어찌 커피 공장에 갔는데 커피 냄새가 난다 했더니, 아, 그런, 네네네. 커피 공장이 밑에 있었군요. 네, 있습니다. 베이커리 등 디저트를 또 직접 굽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짓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빵을 만들고 있어요? 네, 1층에서 굽고 있고요. 뭐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도너츠, 저희 커피로 만든 커피 번, 그리고 많이 찾으시는 소금빵 등등의 빵들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한 네 분께서 만들고 계세요. 네. 네네. 자, 우리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이곳이, 네. 갤러리로 또 제공이 되고, 네네네. 또 대표님이 좋아하는 우리 거북이가 많이, 네, 맞습니다. 그림으로 걸려 있는데요. 네. 어떤 곳으로 활용할 계획이신지요? 이쪽 3층 갤러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옥천 국민들께서 여기를 뭐 사진 전시하고 싶으시거나 미술 전시회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공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시간만 맞으면 저 공간 대여를 해드리려고 한 공간이고, 저는 이제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북이를 놓은 거고, 그 이후에 8월에는 또 일정이 있습니다. 그분도 미술 학원에서 아이들 그림을 아마 전시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 오셔가지고 전시회도 보시고 커피도 즐기시고 음료 즐기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옥천 국민들 오시면 제가 엄청 잘해 드려야죠. 네. 대전 비롯한 옥천 국민들이, 네. 또 문화를
사랑하는 그분, 그런 분들이 네. 이런 곳을 굉장히 찾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임대료라든지 대관료가 또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아니, 저하고 뜻만 맞으시면 예, 임대료나 대관료는 없는 걸로 예,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3층에 올라오면 또 4층에 올라오면 거북이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런 거북이들이 취미로 모으신 건지 어떤 계기가 있는 건지요? 네, 계기도 있고 취미도 됐고 이제 됐는데 이제 계기는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거북이를 유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북이를 계속 만지다 보고 보다 보니까 거북이에 대해 친숙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게 되면 거북이를 사게 되고 모으게 되고 하고 여기 있는 갤러리에 있는 이런 거북이들은 코로나 전에 그 바다의 이제 자연 환경이 너무 안 좋아다 보니까 지금 일회용 컵 많이 쓰잖아요. 빨대도 많이 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그냥 개념 없이 막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거북이들이 먹고 빨대에 찔려서 죽고 네.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여기 고등학교 친구들이 환경을 살려보자고 거북이를 그려서 전시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환경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네, 의지도 있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경영 또 철학도 한번 들어볼까요? 살아오면서 네.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다 그런 네. 그림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네. 가장 어려운 얘기 같은데 저희 경영 철학은 그 라운드 커피는 뭐 커피 하면 진짜 정말 진심이고 커피에 대해서 정말 너무 진심이어서 어떨 때는 아,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뭐 오래되는 고객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 해서 커피 정말 더 맛있게 하고 저희가 납품하는 업체가 더욱더 장사가 잘 돼서 옆에서 저희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고 앞으로 바라는 게 있으면 저희 고객님들 지금 쓰고 계신 분들 저희와 같이 오래오래 같이 해서 좀 행복하게 살고 잘 사셨으면 하는 게 제일 1번 경영 철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여기 1층에 2층 같이 일하는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들하고 같이 참 행복하게 재밌게 일하고 싶습니다. 네네. 자, 경영 철학과 또 대표님의 신념이 이제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요. 옥천에는 또 어떤 일을 또 옥천 국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한번 베풀어 보겠다 그런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현재로서 한 달 됐거든요.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조금 넘었구나. 한 달하고 한 5일 됐네요. 이제 군청 분들하고 소방서 분들하고 좀 MOU도 맺었고 또 이제 저희가 잘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오셔가지고 저희랑 얘기해 주시면 저는 옥천 국민들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해요. 뭐 장소 대여나 뭐 어떤 할인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어떤 스폰이나 아니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옥천에 청년들이 8월 6일 날 네. 2시부터 8시까지 프리마켓을 열어요. 네.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프리마켓을 여는데 8월 6일 일요일 날 2시부터 8시예요. 제가 이걸 광고도 해드리는 건데 네. 그분들이 와서 좀 더 이런 공간에서 그런 걸 재밌게 사업도 하시고 자기 홍보도 하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계시고 제가 이제 찾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거꾸로 와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아주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네요. 젊은 청년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커피 공장에서 판매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 잠깐 하십니다. 네. 그럼 이곳에서 커피를 판매를 합니까 또? 네, 맞습니다. 네. 2층에 커피 드시다가 혹시 나는 다른 커피를 먹고 싶어요 라고 하거나 저는 사무실에서 뭘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커피숍을 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으시면 저희 직원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다른 것도 샘플링도 해드리고 맛도 보여드리고 또 가격이 중요하니까 네. 또 가격도 알려드리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에서 또 커피 또 카페를 하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네네. 상담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상담을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에 사업이 잘 되면 네. 옥천군 수입에도 더 큰 역할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라운드 커피 또 이벤트나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뭐 계속 커피 얘기만 하는데 이제 커피가 주니까 저희한테는 커피라는 게 진짜
회사의 모토니까 커피에 대해서 좀 어떤 더 그 맛을 좀 이어갈까 유지할까 라고 생도가 많이 변하거든요. 요즘에 환경도 안 좋아지니까 그 어쨌든 커피도 농사를 짓는 분들께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맛이 변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맛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런 노력도 하려고 하고 또 저희는 이제 옥천에 왔으니까 또 옥천에 있는 카페 분들한테 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나 원두를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오시면 제가 가격적인 면, 맛적인 면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제 귀가 뻥 뚫린 것 같은데요. 옥천에서 카페를 하시는 사장님들 네. 네, 원두 저렴하고 좋은 거 제공해 준다고 하셨으니까 네, 네. 함께 서로 교류하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청년 창업. 많이들 지금 청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대표님 같은 분들을 이제 부러워할 텐데 네. 자, 어려움도 많았지만 네. 청년 창업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조언 좀 해주시면서 네. 저도 이제 몇 번 강의를 나가봤는데 바리스타 하신 분들 꿈꾸고 계신 분들 로스팅 하신 분들 꿈꾸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옥천에도 제가 알기로 대학교에서 과가 있다고 저는 네. 얘기 들었거든요. 그분들께서는 좀 조언 하나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또 진입장벽이 낮아요. 대신 좀 끈기 있게 하시다 보면 또 커피를 다양하게 드셔보시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아마 커피를 잘하지 않을까. 근데 첫 번째는 청소예요. 예. 로스팅 하실 때 주변 정리 잘하고 커피 잘 볶고 청소 잘하고 이게 중요한 거라 전 그런 기본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이 성공하지 않을까. 예, 예. 네. 바리스타는 맛만 먹는 게, 맛만 보고 커피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아, 예, 예. 주변 정리 잘하고. 청결이죠. 청결하고, 그게 1번. 청결. 성실하고. 성실하고. 네. 끈기 있게. 끈기 있게. 커피 많이 먹어보면. 예. 커피 잘하지 않을까. 뭐 아주 쉬우면서 어려운 거네, 다.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네 가지 다 못 지키는데. 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커피도 많이 드셔봐야 돼요. 자, 재밌고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옥천 구민 분들 많이 보실 텐데 하여튼 저희가 여기 새로 자리를 잘 잡아서 구민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게 방송 촬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뭐 갤러리를 이용하시거나 커피가 필요하시고 하면 언제든 와주시면 제가 발벗고 상담해드리고 열심히 돕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오늘 라운드 커피 공장입니다.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